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3월 6일부터 미국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반입하는 등 본격적인 배치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치졸한 제재 등 정말 중국이 제대로 된 국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유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억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작업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비공식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너무나 큰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미 일본 교토부근 교탄고시에 교가미사키 항공자위대 기지와 아오모리현의 샤리키 기지에 사드와 연동되는 엑스밴더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하는 레이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일본의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200km에 달하는 전방전계 요격용 레이더와 탐지거리가 600km 정도인 종말단계 요격용 등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주한미군은 탐지거리가 짧은 요격용 레이더 모드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TPY-2 레이더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훨씬 짧은 것입니다. 홍이범 플래툰 편집장은 과거 이미 TPY-2 레이더 없이도 중국 제2포병의 움직임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한국 주둔 미군을 자신들의 탄도미사일로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당국은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츠쿠츠에 위치한 레이더 기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 보르네슈M은 탐지거리 6000km로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지난 2015년 중반부터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제관계학원의 한 전문가는 지난 7일 항구시보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판 사드라는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하려는 음모라며 날조까지는 아니지만 뉴스 조작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략위도 판단해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외신들도 일제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 경제 보복이 국제사회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치졸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3월 7일자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별다른 발표 없이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한국 기업을 향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행태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잘 알아둬야 한다며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한 그 어떤 나라가 강력한 방어력 대신 단계적 경제 이익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웃나라, 즉 굶어 죽어가는 국민을 두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3월 7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사드가 중국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위협보다 더 나쁜 결과인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그동안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에 대한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보다 현명한 방안은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는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이 다소 타격을 입겠지만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례를 고려할 때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은 지금 한국 기업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국의 K-POP 팬들이 아예 떠나는 것은 아니고 화장품 기업들도 싼 가격과 빠른 상품 회전으로 변덕스러운 상하의 소비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시적으로 한산해진 한국의 명소에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여행객들이 여지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한미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면서 마치 중국이 현존 국제질서의 수호자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시 주석의 손에 들려있던 연설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국에 편협하고 모순적인 안보적 고려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한국에게는 작지 않은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는 엄연한 생존의 문제인 만큼 굳은 의지와 지혜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격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